오늘은 9월 6일입니다. 으름덩굴에 자라는 새삼이 많은 꽃망울을 맺었고 줄기가 많이 우거졌습니다. 올라가서 어떠한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름덩굴에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새삼이 많은 덩굴을 뻗었고 서로 엉겨서 밧줄처럼 뭉쳐져 있는 것도 보입니다. 많은 꽃망울을 맺은 새삼입니다. 새삼의 줄기에는 작은 깨알 만한 꽃망울이 맺었습니다. 아마 10일 정도면은 꽃이 하나둘 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덩굴이 왕성하게 잘 우거져 있습니다. 으름덩굴의 세력이 약하면은 새삼이 많은 양분을 뺏어가 으름덩굴이 시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베가리를 자라여 으름덩굴 세력이 왕성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으름덩굴 상태가 양호하여서 새삼덩굴도 잘 뻗었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많은 꽃망울을 맺은 으름덩굴에서 자라고 있는 새삼을 살펴보았습니다.